로빈슨 크루소 첫 번째. 나는 1632년 요크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모은 부자였고 어머니는 영국의 뼈대 있는 로빈슨 가문 출신이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가문의 이름을 날리길 원했다. 내게는 두 형이 있었다. 큰 형은 스페인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작은 형은 어떻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른다. 집을 떠난 후 소식이 끊겼는데 부모님도 늘 작은 형을 걱정하신다. 나는 우리 집에서 막내이지만 부모님에게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게 기대가 참 많으셨다. 두 분은 내가 법률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내 마음은 온통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철없는 생각을 단념하고 법학과에 진학하라고 설득하셨고 아버지는 늘 내 생각이 어리석다고 호통치셨다. 우리 집 같은 중산층이 그나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판사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내 계획을 단념시키려고 했던 아버지는 나를 침대 곁으로 부르셨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셨는데 내 손을 꼭 쥐며 애정이 넘치는 태도로 말씀하셨다. 아들아, 난 네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하지만 모든 게 너의 그 채울 수 없는 방랑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네가 법관이라는 직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너를 키웠다. 하지만 너는 바다로 가겠다고 변덕을 부리고 있어. 그건 살아갈 방법이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나 출세하고 싶어서 모험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란다. 너도 알다시피 너의 큰 형도 너처럼 방랑벽을 만족시키기 위해 군대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잖니. 그러니 결심을 하기 전에 형들의 경우를 생각해보아라.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 집을 떠난다면 물론 어디에 있든 너를 위해 기도하마.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너를 축복하지 않으실 거다. 넌 틀림없이 네 결심을 후회하게 될 거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아버지는 목소리가 떨렸고 이내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집에 있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내 결심은 흐려지고 말았고 부모님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아예 멀리 달아나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난 조용히 어머니께 세상 구경을 너무 하고 싶고 이미 나도 18살이 되었으니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셨다. 아버지는 네가 하려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네가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될 재난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런 불행을 겪기를 원하지 않는 거란다. 어머니는 내가 말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모두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흔들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쌍한 로빈슨,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인데 녀석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중에 자기가 간 길을 많이 후회하리란 것도 모르고 모험에 뛰어들다니. 그 일이 있고서 나는 1년 동안 얌전히 지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다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직업을 가지라는 부모님과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버지의 배를 타고 런던으로 가려는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부모님과 상의하기는커녕 야반도주하듯 집을 떠났다. 내 나이 19이던 1651년 9월 그렇게 런던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우를 만났다. 우리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에 배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살려주신다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법률가가 되겠다고 기도했다. 다음 날 바다는 다시 잔잔해지고
햇빛이 우리를 비춰주었다. 마음속에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양심을 억눌렀고 결국 그 소리에 귀를 닫고 말았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마음은 런던에서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반드시 큰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보란듯이 돌아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런 허영심이 가득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우리는 해적의 습격을 받았다. 우리가 탄 배는 200명의 해적이 탄 배를 이길 수가 없었고 결국 우리는 아랍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노예가 되자 비로소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노예로 지낸 지 2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고 나는 극적으로 보트를 타고 탈출해서 브라질로 가는 포르투갈 배를 만났다. 포르투갈 선장의 도움으로 나는 브라질에서 농장을 경영했고 4년이 지난 후에 영향력 있는 부유한 농장주가 되었다. 이때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농장을 더 크게 확대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하다.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오는 것뿐이다. 그러던 중 상인들이 내게 찾아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오자고 제안했다. 성공을 눈앞에 둔 사람이라면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이다. 나의 이성은 노예 무역이 꺼림칙하다고 말했지만 내 감성은 부자가 되려고 속삭이고 있었다. 결국 1659년 9월 나는 흑인 노예들을 사러 가는 배에 올랐다. 부모님을 떠나 런던으로 가는 배에 오른 지 정확히 8년 만이다. 출항을 하고 12일이 지나자 아프리카 해안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왔다. 우리가 탄 배는 거대한 파도 앞에 초라하게 흔들리다 결국 암초에 부딪혀 꼼짝할 수 없었다. 더 큰 파도가 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보트를 옮겨 타고 하나님의 자비를 빌었다. 정말 미친 바다였다. 우리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를 젓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더미 같은 파도는 우리가 탄 보트를 뒤집어 버렸다. 마치 파도가 우리를 들어서 바위에 내동댕이 치는 느낌이었다. 그 충격에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파란 하늘이 보였다.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느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나만 살아남은 게 틀림없다. 세상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중얼거리며 바닷가를 거닐었다. 나 혼자 살아남았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한 절망감이 눈앞을 덮쳤다. 뗏목을 만들어서 암초에 좌초된 배 안으로 들어갔다. 먹을 만한 음식, 곡물, 옷가지, 술병들, 그리고 연장통을 찾았다. 무기와 탄약도 챙겼다. 그리고 유럽에서 쓰는 금화와 은화가 가득 든 상자를 발견했다. 내가 그토록 벌고 싶어 했던 돈인데 이곳에서는 빵 한 조각보다 쓸모없다. 이 돈으로 수많은 노예들의 인생을 빼앗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 섬에서는 칼 한 자루보다 쓸모없다. 내가 정말 이것들을 위해 지난 8년을 허비한 것일까? 내가 처한 상황이 암담했다. 이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 한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다.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족도, 행복도, 심지어 한 조각의 빵도 말이다. 아무런 희망조차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비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선원들처럼 죽지 않고 살았다. 내가 살았다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잉크와 펜으로 날짜부터 기록했다. 그래야 주위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적으며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나쁜 점은 구조될 가망이 없는 무인도에 나 혼자 있다. 좋은 점은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나쁜 점은 나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있다. 좋은 점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다.
나쁜 점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좋은 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적다 보니 나의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지난 시간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제서야 나는 내 연약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몇 년 만에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후 상자를 열었다. 그 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무시하고 경멸하던 것이 들어있었다.